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외곽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외곽선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림이 정말 천차만별로 바뀌죠. 우리가 가끔은 뭔가를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예쁜 색감을 찾고 어떻게 해야 더 형태를 잘 그릴까 크로키를 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왜 내 그림이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낌이 나오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조금 더 뭔가 속이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곽선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이 외곽선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왜 내 그림이 입체적이지 않을까, 왜 내 그림이 이렇게 평면적일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조금 먼저 할 말부터 뱉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면,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항상 나아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늘 그저 하루를 즐겁게 잘 살고요. 그냥 다가올 내일이 이제 결국에 오늘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든 오늘을 어떤 식으로 보내왔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은 편하게 그냥 가끔은 짐을 좀 내려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볍게 해보면서 이제 수업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가 외곽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이 외곽선이라는 게 언제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됐는지 또 언제부터 이제 주로 사용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외곽선은요, 처음에 우리가 르네상스 때 뭐 헬레니즘 때 이럴 때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한 뭔가, 그때는 신을 찬양하기 위한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미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선을 쓰셨던 분들은 있을 거야. 근데 이런 뭔가 주류로만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갑자기 아르누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림에서 외곽선이 주로 활용되는 일러스트풍의 그림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전에 외곽선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받게 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외곽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사물의 외곽이 정확하게 따져 있고 배경과 주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하면 만화 같다, 뭔가 약간 그림이 조금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외곽선을 사용하게 되면 그림은 명확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형태는 정말 분명해지지만 다만 그림에서 전달되는 깊고 뭔가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조금만 더 얇아지거나 아니면 선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그 중간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선이 아예 느껴지지 않으면 사물의 형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뭔가 한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외곽선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라고 하면 그런 기준은 절대로 없고요. 다만 사용하게 되면 입체감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미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전달될 것이고, 외곽선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미지는 훨씬 더 공간감이 풍부해지고 입체적으로 변하지만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건 힘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외곽선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외곽선이 없어지니까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힘들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돼요. 외곽선이 아예 없어지고 경계가 흐물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되게 사진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외곽선을 써야 하고 언제 외곽선을 쓰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번 그림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와 전달하고 싶은 심상이 형태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다, 그럼 외곽선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반적인 뭔가 어떠한 그림에서 풍기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외곽선은 굳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크게 보면 한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아르누브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었다, 그죠? 그래서 아르누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알폰스 무하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르누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새로운 미술을 뜻하는 단어예요. 새로운 미술. 그래서 아르누보 운동이라고도 불렸죠. 이 아르누보는 기존에 사용됐던 순수 미술에 대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자연적인 곡선도 활용을 하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최초의 미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초라고 하는 것도 어색해. 그전에도 누군가 물론 시도는 했었겠죠. 근데 가장 흥했던 운동이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떠한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누보는 순수 예술과 응용 예술 사이에 전통적인 어떤 구분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르누보식의 가구, 뭐, 차, 뭐, 등등 되게 많지만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알폰수 무아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정말 엄청난 대배우였습니다. 1800년도 중반에 태어나서 이제 1900년도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가로서도, 그리고 이제 잡지의 삽화가, 무슨 뭐 포스터를 제작하는 작가 겸 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알폰수 무아는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렸냐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외곽이 정말로 뚜렷한 라인이 그려져 있고 시각적인 뭔가 새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기존의 미술과는 정말 달랐어. 우리는 이걸 굉장히 센세이션하다라고 받아들였고요. 이 시대에 뭔가 이 그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러스트라는 것 그런 장르를 만들어서 일러스트를 작업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폰수 무아라는 사람을 좀 일러스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알폰수 무아는 파면 파면 팔수록 정말 위대한 업적들이 많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알폰수 무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깊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림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그림 얘기로 들어와 보면 외곽선을 활용한 그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라고 하면 외곽선을 쓰게 되면 그림은 평면적으로 바뀌지만 평면적이다라는 말은 지난 수업 시간 때 얘기했죠. 평면적이다 라는 건 색감이 좋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면 내가 외곽선을 쓸 때는 밝은 컬러를 쓰는 게 좋을까, 어두운 컬러를 쓰는 게 좋을까 한다면 전체적인 톤이 중간 톤이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왜냐하면 선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평면적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 톤이 하는 역할도 평면적이고, 결국에 내가 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색감을 굉장히 좋게 쓰겠다는 말과도 같죠. 근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림인가? 이거 만화 아니야? 일러스트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도 좀 바꿔야 돼요. 만화와 일러스트와 순수 미술, 뭐 정물화, 풍경화 이런 거에 구분을 여러분들이 굳이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미술학자가 아니고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것, 아무 선입견 없이 미술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화면 어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하면 그것도 어떻게 문학 작품인 거죠. 내 그림이 뭔가 글자로 도배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잘 전달됐으면 상관없죠. 내 그림에 선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렸으면 됐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셔야지, 이거는 만화일까? 이건 일러스트일까? 이게 순수 미술일까? 순수 미술이란 뭘까? 메테리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거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만화의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만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이 만화처럼 느껴진 이 그림의 선이 조금만 더 얇아지거나 선이 아까는 전부 다 검정색이었는데 이번에는 흰색 선도 있고 갈색 선, 빨간색 선, 그리고 조금 더 짙은 검정색 선,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아지기 시작하면요. 순수 미술처럼 보여요. 그러면 선은 단조로운 게 좋느냐, 아니면 이렇게 선의 색깔이 다양하고 굵기가 다양한 게 좋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라는 거는 선을 숨기고 싶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선이 가지고 있는 효과, 뭔가 이미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색감을 좀더 좋게 쓸수 있고 형태가 정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은 활용하고 싶지만 너무 선을 써서 만화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아라고 하면 선의 색깔과 굵기를 다양하게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에 뭐 선을 사용한 그림과 선을 사용하지 않은 그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싶은데 선을 사용하지 않은 그림이 결국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들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몰래 몰래 선을 쓰고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 그리고 순수 미술 이 경계가 거의 정말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뭔가 그림의 향을 되게 짙게 품고 있으면서도 라인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평면적이고, 그리고 이왕 평면적이니까 색감을 정말 더 다양하게 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의 변화는 또 그림의 스타일은 내가 이 외곽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활용도 좀 보실만해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빨간색 사람이다, 그죠? 빨간색 사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그림자의 형태를 닮은 고양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힐끗힐끗 보이는 도시겠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외곽선을 써주고, 이 고양이는 외곽선처럼 보일 수 있게 대비를 주고, 뒤에는 외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센스예요. 내가 여기 선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모두 다 선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선을 써야지, 여기는 좀 더 두껍게 써볼까, 여기는 선을 좀 더 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져 볼까,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 여기는 선을 쓰지 말아 볼까, 이런 식으로 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그림에 많이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더 깊은 영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데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는 선이 되게 얇게 그어져 있기도 하고, 위쪽에는 선이 비어있는데 아래쪽에는 선이 채워져 있기도 하고, 이런 조그마한 순간순간의 변화들이 우리가 그림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명백하게 나오죠. 뒤쪽 같은 경우에 라인을 굉장히 연하게 씀으로써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감도 살려주고, 앞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라인을 좀 진하게 씀으로써 뭔가 평면적인 맛을 조금 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구분되면서도 어느 정도 형태가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색감을 조금 더 오밀조밀 다양하게 쓰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작가의 디테일이 보이는 장면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 뒤에 있는 이 금붕어의 라인을 따지 않음으로써 이 손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금붕어가 손에서 탈출되었을 때, 손의 형태와 맞물리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금붕어 외곽선에 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금붕어 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손이다 라는 것을 조금 작가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명화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인데, 이 소녀를 팝아트처럼 바꿨어요. 바꾼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바뀌었어. 외곽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림은 평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면적으로 바꾸고 나니까 원본보다 어때요? 훨씬 더 색깔을 풍부하게 쓸 수 있고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야지, 외곽선을 쓰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이 외곽선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색감이 다양해지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심상의 표현을 하는 것도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선을 쓰는 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그 제가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외곽선을 활용하지 않는 그림들을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는 외곽선이 있었으니까 어땠어요? 그림이 정말 명확하고 이 그림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그림의 뜻을 알겠고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굉장히 노골적이었는데, 선이 가려지는 순간부터 이 그림이 나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 되고, 그리고 뭔가 이 그림이 한 번에 나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여러 번 끊어서 이 그림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이라는 건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한 번에 보여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라는 뜻이고, 잘못 쓰면 이 그림이 좀 유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에 나눠서 뭔가 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형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선이 없이 표현되었다라고 하면 형태는 여러 번에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보여지진 않겠지만 그만큼 자주 보게 되면서 그림의 깊이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이런 것들도 바깥에 라인 따면 그냥 그대로 만화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라인을 살리지 않음으로써 뭔가 순수 미술, 회화의 맛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선을 사용한 그림보다 뭐가 가장 차이가 나요? 라고 하면 일단 공간이 깊어 보여.
공간이 생겨요. 선이 사용되면 공간이 사용되지 않는데 선이 사용되지 않으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거 넘어갔네요. 이런 대표적인 그림이죠. 공간이 엄청나게 깊게 느껴지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선이 사용되지 않았고 이 외곽선에서 느껴지는 대비 그리고 강조를 통해서 이 배경과 이제 주제군을 구분시켰는데, 이런 그림들 딱 봤을 때 여러 번 보게 되고 자주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선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외곽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낸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마저 수업을 한번 해보면, 외곽선이라고 해서 이 형태에 딱 맞물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형태가 구분된다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부분에다가 바깥쪽을 좀 진하게 하고, 반대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머리 뒤쪽에 있는 공간을 좀 밝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됐든 이 형태만 떨어지면 돼. 그럼 이 바깥쪽에서 선처럼 느껴져도 되고, 아니면 배경과 연결되는 것처럼 사용돼도 되고, 여기는 좀 진하고 두꺼웠다가 얇아져도 상관없고요. 다시 한번 진해져도 돼요. 근데 이 얇아지고 진해지고 두꺼워지고 연해지고를 우리가 필압 그리고 혹은 강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필압과 강약을 잘 조절하게 되면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텐션을 줍니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도 봐, 여기도 봐, 이거 봤으면 이것도 봐. 이런 식으로 시선의 길이를 굉장히 늘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약이 들어가는 그림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지만, 강약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림은 화려해지고 현란해지고 눈길을 사로잡는 대신에 불편해지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강약도 정말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외유 내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에게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선을 잘 활용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외곽선이 그림과 완벽하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선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선이 만약에 어색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선의 색깔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선을 쓰고 어떤 부분은 선을 쓰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런 그림도 딱 봤을 때 이렇게 사람 바깥에서 느껴지는 외곽선들은 조금 짙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혼색돼서 사용되고 있고, 이미 충분히 어둡고 구분되지 않아도 되는 뒤통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죠? 대신에 이 뒤보다 조금 더 중요한 앞쪽 배 라인에는 라인들이 좀 그어지면서 점선을 이어서 이제 하나의 선으로 표현되는 강약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 앞쪽 소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짙은 라인 그리고 두꺼운 라인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도화지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두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라인을 좀 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림의 심상 전개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선을 굉장히 잘 썼죠. 뒤쪽에 있는 배경을 누르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의 광을 선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번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선 두 개를 겹쳐서 하나의 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큰 점을 찍어서 하나의 면으로 선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특정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서 이 앞과 뒤를 구분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센스라고 하는데, 이런 센스는 학습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그렸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표현을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신다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바깥쪽 형태의 바깥쪽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끊어냈구나, 앞과 뒤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 화가, 이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활용했구나, 공간을 구분시키는 방법만 우리가 익히더라도요, 이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인물화를 볼 때도 눈, 코, 입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이 눈을 어떻게 그렸지? 이 코를 어떻게 그렸지? 이 입을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봤을 때 이 그림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것들은 이 외곽에서 느껴지는 조그마한 라인과 뒤에 있는 배경과 앞쪽에 있는 주제군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그림도 아르누보 스타일의 그림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외곽선보다 훨씬 더 잘 보여지는 게 이 안쪽 인체에 관련된 라인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쪽보다 바깥쪽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동물적으로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딱 보면 안쪽의 시선이 먼저 간다, 그렇죠? 그럼 이 말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작가님은 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바깥쪽을 먼저 보게 되는 것도 잘 알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만큼은 이 안쪽에 있는 눈, 코, 입과 이 손의 구조와 그리고 팔의 각도와 이런 전체적인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이 작가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더 깊은 이미지에 대한 심상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선을 사용하게 되면 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보다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잘 보이기 때문에 평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나타내고 싶을 때 조금 더 이제 뒤쪽에 있는 걸 그릴 때는 선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조금 미술 기초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합당한 말이 되겠죠. 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선제를 굉장히 잘 활용한 작가님은 누구야? 라고 하면 반고흐가 생각이 나요. 이 반고흐는 어떤 부분은 점을 이어서 선으로, 어떤 부분은 면과 선을 이어서 하나의 면처럼 선을 분명히 사용했지만 선을 사용하지 않은 듯한 효과를 주는 굉장히 기가 막힌 화가죠. 자, 이런데도 이 그림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한 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민트색도 있고 파란색도 보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검정색, 짙은 초록색 하나의 선도 그냥 대충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색깔의 변화를 주면서 이 선이 들키지 않게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 고흐의 그림을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면서도 굉장한 공간감과 깊이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선은 양날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입체감을 죽이는 대신에 명확해지고 그리고 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대신에 명확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선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이해를 했다라면 그리고 이제 면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잡혀져 있다라면 선을 면처럼 혹은 점처럼 사용함으로써 선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죠. 자, 이런 그림도 보면 위에 있는 해바라기에는 이제 라인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밑에 있는 해바라기에는 라인들이 사용되면서 어디는 좀 더 평면적으로 어디는 좀 더 입체적으로 이 공간을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을 써야 되는지, 어떤 순간에서 어떻게 내 그림을 바꿔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작을 한 3장, 4장 정도 했고 이제는 창작으로 넘어가야 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내가 내 심상을 전개하고 왜 어떻게 내 그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을 보통 못 잡으실 건데 일단 이거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 그림에 선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쓸 것이라면 대놓고 쓸 것이냐 숨겨서 쓸 것이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하고 선택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미술이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즐거운 수업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든 댓글이든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다 눈으로는 보고 있고 하트는 제가 다 하나씩 누르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확답은 또 못 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이제 6분까지 이제 제가 확인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까지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